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컨테이너 실어주러 가는데 오늘 비가 내려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. 많이 기다리셨죠? 산 빠질려나 저기? 어느 쪽 거예요? 제 거래처가 아니고 다른 사무실 거래처인데 오늘 급하게 제가 지금 온 겁니다. 땅이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. 벌써 딱 봐도. 벌써 미끄러워요. 아침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직진으로 저 가서 들고 나오는 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랍니다. 왼쪽에 있는 컨테이너를 오른쪽 컨테이너 앞으로 놓고 그 왼쪽 컨테이너 뒤에 있는 컨테이너를 떠나와야 돼요. 간단하게 딸랑 컨테이너 하나 실을 줄 알았는데 일이 복잡해졌습니다. 땅이 아주 심란해요. 지금 이렇게 밟아보니까 그냥 밟아도 물렁물렁 하거든요. 왼쪽으로 컨테이너를 밀 공간도 없고 큰일입니다. 이거 90도 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쿠사리 걸어서 막 끌고 나올 수도 없고요. 잘못 건드렸다가 망가지잖아요. 그랬다가는 다시 한번 후진으로 들어가갖고 발을 집어넣어 볼게요. 후진은 조금 날지도 모르겠죠. 아 진짜 땅 안 좋으면 지게차는 그냥 완전 지약입니다.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. 그냥 방향만 돌리는데도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 이거 작업 되겠습니까? 후진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. 아 간신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가끔씩 또 입에서 또 삑 소리가 나죠. 그래서 전화 받을 때 땅은 어떤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와야 돼요. 이거 이러다가는 일 못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화물차 사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기다리셨는데? 후진으로 올라오는 것도 간신히 올라옵니다. 근데 여기서 지게차를 90도로 돌려야 되는데 될 것 같지가 않아요. 여기서 해먹는다는 표현은 컨테이너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. 지게차가 뭐 진짜로 먹는 게 아니에요. 지금 어찌해야 될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데 뭐 답이 없어요. 나보고 뭐 살살 한번 해보라는데 살살 하나 세게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이렇게 미끄러지는 땅은 포크레인이나 페이로달 불러야 될 것 같아요. 근데도 자꾸만 저보고만 그냥 천천히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는데 한번 보여드려야 되나요? 지게차 빠지는 거를. 일단 굴삭기는 돈이 너무 비싸서 안되겠답니다. 그럼 페로다는요? 페로다도 부르는 게 값이에요. 뭐 여기 이거 하나 하자고 멀리서 페로다 끌고 올 수도 없고 페로다는 또 길값도 많이 먹잖아요. 아마도 오늘은 작업 못할 것 같아요. 화물차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싣고 가고 싶어 하시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실어주고 가야 저도 돈 받고 마찬가지 아닙니까? 근데 어떻게 작업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빨리 오고 싶어요. 다시 한번 뒤로 진입을 시도해 보는데
역시나 얼마 못 가죠. 여기서 회전도 해야 되는데 회전이 될것 같아요. 여기 돌아서 안 나는데. 이렇게 한번더 시도해도 안 되잖아요. 못 써, 못 써. 안 이거 돼, 안 돼. 90도로 돌리기도 힘드네요. 이거 지게차 빠지기도 힘들고 그냥 헛돌기만 합니다. 잘못하면 앞으로도 지금 빠져나가기도 못해. 일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골치 아프죠. 지게차로는 안 돼. 페로다 전화해봤는데 너무 비싸요. 역시 안 됩니다. 페로다로도 가격이 안 맞아서 못하는 거죠. 뭐 다음에 날씨 좋고 딱 마르면 다시 부른답니다. 괜히 헛일만 했네요. 아,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? 자자자자자자, 야,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. 이 동네는 행주동이에요, 행주동. 행주동에 뭐 유명하죠? 행주산성 유명하죠? 그리고 또 유명한 행주국수도 하나 있고, 행주국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여기 나가면서 그 어탕국수 상당히 유명하죠. 왼쪽에 있는 어탕국수요. 조금만 더 가면 행주국수 나오고, 행주국수는 양이 엄청나게 많이 줘요. 행주국수는 줄 서지 않는 시간이 없어갖고, 저는 행주국수보다 여기 가나안국수가 같고 해물칼국수나 또는 초계국수를 먹어요. 바로 행주국수 근처인데 행주국수도 저렴한 가격에 무지막지한 양 때문에 그래도 안갈 수가 없죠. 저는 여기 한 두세 군데 그냥 돌아가면서 가고 있어요. 국수를 이렇게 많이 먹진 않습니다. 에이구야, 오늘은 여기까지 와서 허탕 치고 가네요.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. 고맙습니다.